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아침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니 정말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그리고 아주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 오피니언을 리더 해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하시는 포럼에서 여러분들 뵙고 서울시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포럼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제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소개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 시간이라 시간이 많지가 않죠. 한 뭐 한 4, 50분 정도밖에 확보되어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앞에 지금 계속 띄워놓고 보고 계시는데 서울 비전 2030이라고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그 좌표가 있어야 그곳을 향해서 항해를 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비전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뉴스에 그냥 하루 나고 맙니다. 이제 뭐 이렇게 시끌시끌 싸움을 하고 그런 거는 며칠씩 계속 보도가 돼도 이런 보도는 사실은 아주 짧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미 다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했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희망인데 뭐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 해야 될 내용이지만 아침 시간이니까 한 40분 내로 마무리해달라는 주최 측의 말씀을 들어서 최대한 하여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뭐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주제들이 많은데 조금 좀 생략하고 지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금방 아실 만한 분들이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라는 현상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또 이 소득 격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벌어지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 그 나라는 굉장히 그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뭐 시장을 하든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든 간에 이 점을 해결하는 게 아마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런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또 서울시 정부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날 취임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발표하던 장면인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서울시의 일 잘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100일 정도를 밤새워서 연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비전이 만들어졌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약해서 말하면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세요. 내 살아생전에 과연 내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신분이 상승이 되고 좀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제일 큰 숙제가 이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취직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안심, 안전, 그리고 건강 장수에 대한 관심이 늘었죠.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느냐, 그런 서울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울시를 매력있는 감성도시를 만들어서 많이 찾아오게 하느냐, 기업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하느냐. 쉽게 풀어서 그렇게 네 가지 목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구호를 설정을 했고,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 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개의 도시를 기본 축으로 하고, 그 위에 목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서 공정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 하우스를 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좌표가 설정되고 보니까 핵심 사업들이 밑에 써 있는 이제 저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한 100여 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업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기 써 있는 밑에 써 있는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그러면 아 그럼 무슨 수로 그게 복원이 되겠냐,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고 망가졌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걸 좀 몇 개만 보면은요. 일단 주택 공급이 가장 관심사인데 이걸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면 뭐 이것만 얘기해도 한 시간이 다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을 예, 신통기획이라는 게 예, 이제는 좀 귀에 익으셨을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기획.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는 지난번에 10년 전에 제가 시정을 수행할 때만 하더라도 빈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많았어요. 뭐 문정지구다, 무슨 뭐 마곡지구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땅을 사들여 가지고 밑에다가 하수도 상수도 놓고 전기 놓고 건설회사에 땅 분양하면 건설회사가 지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죠. 뭐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젠 땅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10년 동안 전임 시장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탄압을 했죠, 오히려. 억제를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정을 해놓고 나갔던 재개발 지구를 한 400군데 되는데 다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에 신규 주택이 한 5만 5천 가구씩 공급이 됐습니다, 연간. 그런데 박 시장님 들어와서 10년 동안을 통계내 보니까 약 2만 채 정도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억제라고 탄압을 해도 민간 회사가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만 가구씩 공급이 됐어요. 매년 5만 가구씩 공급되던 게 2만 가구로 줄어들었으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요.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고 전국의 집값이 오르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느긋하게 원래대로 진도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은 말하자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무슨 뭐 건축심의, 환경심의, 교통심의, 학교가 필요한 것은 또 교육심의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빨라야 6, 7년, 늦으면 10년씩 걸리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신속통합기획을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급이 늦어졌던 것을 한꺼번에 앞으로 좀 몇 년 동안은 서둘러서 하겠다는 게 이 신속통합기획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뭐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골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발표한 건데요. 그렇다면 중산층 이상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규주택을 공급하면 이제 그걸 사시면 되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돈이 없어요. 나도 집 사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반값 아파트라는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분양주택입니다. 또 지분 적립형 주택입니다. 땅은 서울시가 그냥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강북에는 한 5억, 강남에는 한 5억, 강북에는 한 3억 정도면 분양이 된다. 그것도 나중에 재산 가치가 없어진다면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그거 뭐 싸구려 아파트 아니냐, 그런 걸 왜 짓느냐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쓰는 기사고요. 이것도 분양주택만큼 자산 형성은 안 되지만 그 절반 정도는 재산 형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한 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으로 공급을 하고요. 더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주택 사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보통 10평 남짓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좁아요.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뭐 부엌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세 전환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부엌도 좁고 좁습니다. 방도 한두 개 있고. 이제 그런 집들은 여기 기사가 이제 났는데 평수로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1.5배 정도 키우고요. 들어가는 사양도 이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고급 사양을 집어넣어서 임대주택은 싸구려다 하는 편견이나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조금 좀 그 낮춰보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서름을 당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임대주택 들어가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 임기 중에 이제 임대주택도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새로 짓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타워 팰리스처럼 지을 겁니다.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분들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렇게 중산층 이상 또 그 바로 밑에 계층 그리고 완전히 어려운 분들 또 더 어려운 분들 주택에 또 지원하는 사업도 또 있는데 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는 비전을 이미 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품질 임대주택에 관한 그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울 시내에는 저층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 박탈감을 느껴요. 좀 뭐 더 노후한 동네에는 이렇게 허물고 새로 짓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모아타운입니다. 이건 개념이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그걸 허물고 새로 지으면 주차는 어디다 시키나요? 주차 시킬 데가 없으니까 그 외에 앙상한 기둥 같은 거 하나 있고 1층에는 차가 한두 대 들어가고 2층, 3층에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주차 면적이 늘어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집이 모여서 혹은 열 집이 모여서 함께 허물고 짓는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차가 들어가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1층에 세우던 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면적을 조금 더 덜어내서 녹지도 나무도 좀 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10채가 아니라 100채가 모인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지하주차장이 생기고 아주 훌륭한 지상의 녹지공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동네의 녹지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나무 심은 집이 없어요.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모아주택단지에 지난주에는 면목동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5만 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하나가 전부 모여서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 제한이나 이 용적률 제한을 풀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물량은 분양해서 이익도 챙길 수 있죠. 건축비를 뽑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파트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동네에 부족한 주차, 항상 이 주차가 문제거든요. 그런 동네는 이웃 간에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것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주차 문제와 녹지 면적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모델인데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간단한 역발상, 발상을 바꾼 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뭐 각 자치구에서 지금 이거 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중에는 한 2, 30군데 하겠다는데 시범사업 두 군데 시작을 했고요. 2, 30군데 발표하고 매년 발표해서 한 4년 동안 100군데 정도 서울 시내에서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모아타운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뭐 설명드리면 또 뭐 상생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 작년에 다 공약을 했던 거예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터전을 기틀을 마련을 했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쭉 실천을 해나가면 아마도 서울시의 주택 문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계층 상승에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청년 문제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 그러고 기업은 쓸 사람이 없다 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문송협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문과 나온 친구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죠? 왜 코딩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AI,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을 장착한 젊은이들은 취업이 잘 돼요. 오히려 인재 쟁탈전이 벌어져요. 특히나 판교에 무슨 뭐 개발자들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친구들은 이과를 졸업해가지고 약간 훈련을 받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런데 맞춤형으로 인재를 개발해서 충분히 교육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그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육제도의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마다 뭐 교육부를 없애겠다, 뭐 교육부를 뭐 개편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급한 대로 당분간 그 괴리를 없앤다. 그래서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뭐냐 하면 문과를 졸업했든 혹은 같은 공대를 졸업했더라도 그 필요한 스펙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갭을 메워주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취업을 하려고 이런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필요한 인재상이 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교육비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걸 무료로 서울시내 도처에 만들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웹 개발자 교육이고요. 가죽 분광 사이트 쇼핑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창업이 될지. 요거 좀 본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네. 얼마나 배웠어요? 1개월 이렇게 돼? 화이팅! 화이팅! 꼭 목표 한 발 이루길 바랍니다.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한 6가지 정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큰 로드맵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2025년까지 25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50개까지로 늘렸습니다. 목표를. 여기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취업률이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 고마워들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 현상, 기업과 취업 원하는 분들과의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제 1년 동안 두 군데를 만들었고요. 올해부터 1년에 한 5개씩 만들어서 원래 25개를 만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한 50개까지 늘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인데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울 런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계층 이동 사다리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육을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은 아무래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학력이 좀 떨어지죠. 대학 들어가는데 힘들죠. 사교육비를 많이 못 쓸 형편이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이 좀 보태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대학 좋은 데 못 들어가면 취직도 잘 안 되죠. 취직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결혼 못하고 또 평생 동안 어렵고 또 다시 힘든 뭐 배우자를 찾기도 힘들고 이제 악순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연결고리,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딘가에서는 풀어야 그래야 이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나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교육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방과 후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일타 강사, 아주 쪽집게 강사, 강남에 강남으로 다들 가서 살려는 이유가 이 사교육 때문이잖아요. 이 양질의 사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의 자제분들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공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하느냐 뭐 이런 논리를 세워서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은 다 생략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작년 이제 올해 초죠. 입시에서 작년에 이 서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학생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시의회에서 반대를 할 명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안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가 매우 압도적인 민주당 다수로 110석인가 그런데 저희 당 소속이 6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가 이게 의견이 대립되면 제가 아주 뭐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닌데요. 뭐 어쨌든 두 번째 하는 관록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딜을 잘 하면 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거 이래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해서 안 주겠다 그러는 걸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그 아주 우여곡절 끝에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사교육비를 136만 원 평균 쓰는데 어려운 집 자제들은 12만 원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대학 입시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우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본인만 열심히 해라. 뭐 그 친구들이 쓴 수기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왔다.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 덕분에 나도 해도 된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소득 보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벌써 한 10여 년 됐죠. 들으신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그 이후에 희한한 현상은 저쪽 실리콘밸리의 자본주의의 이 꽃을 가장 크게 피우고 있는 미국 경제의 중심,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테슬라의 빌 게이츠라든가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의 대기업,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대기업 총수들이죠. 이 양반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야 저거 사회주의자 아니야? 공산주의자 아니야? 뭘 무슨 돈으로 감당을 해가지고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안심소득도 기본소득의 일종 아니야? 뭐 이런 오해도 생기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혀 발상이 다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안심소득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이 창안을 했던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이제 뭐 기초수급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일 어려운 계층 하위 10%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위가 이제 차상위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한 전체에서 한 30% 밑에가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각종 복지 혜택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들은 뭐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뭐 각종 7개 형태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서 가끔 이제 일가족이 전부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아무리 완비해도 이 가난한 분들의 최저선을 해결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수급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정한 액수보다 작은 거를 좀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의 제도는 전부 공무원들이 따져가지고 주거급여를 주고 의료급여를 주고 장제급여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줬는데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정해요. 뭐 그건 뭐 전체 중에 가운데로 정해도 되고 전체 쭉 최고 소득자부터 최저 소득자까지를 쭉 일렬로 세워서 가운데로 잘라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에서 한 15% 빼가지고 밑에서부터 18, 15%로 정해도 되고 그건 뭐 정책 정하기 마련이죠. 그 수준 밑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 파란 부분은 자기가 번 거고 위에 빨간 부분은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위소득 쪽 가운데에 97만 원, 월 97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 131만 원은 131만 원은 전체 소득이 되고 97만 원에다가 34만 원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이 이렇고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에다가 정부에서 보태주는 소득을 더하는데 항상 본인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번 사람한테는 조금 도와주고 조금 번 사람한테는 많이 도와주지만 많이 도와주죠. 도와주는 게 늘어나죠. 조금 번 사람한테 도와주는데 총액은 조금 번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복잡하죠? 그 그래프를 그린 게 이제 이거고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이것도 공약했던 겁니다. 들어와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시작을 해서 복지부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 참 의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 실험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실험이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제도는 중앙정부 제도니까요. 그거를 변형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500가구, 내년까지 300가구를 더해서 800가구를 골라서
3년 동안 기초수급자 제도를 안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문가들이 추적조사를 해요.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복지 전문가, 각종 이 복지와 관련된 인근 영역의 학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일하던 걸 포기하고 게으름을 떠는 건 아닌가. 제일 걱정이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인생관,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바뀌는가. 일은 더 열심히 하는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요, 열심히 할수록 내 게 많아요. 원래 나라에서 돈 주면 게으름 피우는 게 걱정이잖아요. 설계한 걸 자세히 보세요. 본인 지금의 기초수급자 제도의 단점은 이거예요. 기초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일을 열심히 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없어져요. 돈을 벌면. 너 이만큼 버니까 이제부터 나라에서 안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할 기회가 와도 일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큰 단점인데,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으니 그냥 그런 단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걸 고쳐보겠다고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소득 하고 비슷하고 하다고 자꾸들 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똑같이 나눠주면 저렇게 되는 거고요. 차등을 둬서 도와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보니까 금방 이해가 오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화인데 보시면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집에서 영화 보실 일 있으면은 한번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영국이 복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 평생 열심히 살던 한 목수가, 저 사람이 이제 육체 노동하던 사람입니다. 목수가 나이가 들어서 심장병을 얻게 돼요. 아내는 벌써 죽은 것 같아요. 없어요. 영화에 안 나오고 혼자 사는데, 그런데 갑자기 심장병이 생겨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평생 건실하게 세금을 내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나라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복지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를 찾아갔겠죠. 근데 첫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고생하다가 옆집에 사는 흑인 청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끝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지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려면 공짜로는 절대 안 줘요. 계속해서 취직하려고 노력한다는 증거를 정기적으로 복지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복지라도. 또 그래야 일하려고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 정책을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노력을 해도 계속 인간 이하의 아주 사무적이고 냉정한 관료주의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분노한 사람이 지금 이제 저렇게 담벼락에다가 쓰고 이제 시위하는 장면,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이제 이 영화 한 편을 보시면 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뭐 제가 줄거리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서브 컨텍스트도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읽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 지금의 복지 시스템으로 과연 앞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의 복지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의 대기업 총수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심소득을 안다면 아마 안심소득을 하자 그랬겠죠. 그러니까 안심소득은 저하고 몇몇 경제학자분들이 연구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격
특히 발달하면 이제 주 5일 근무하다가 점점 줄어들죠. 근로 시간이 주 4일까지 이제 벌써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소득이 주입니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어려워지죠. 육체노동하는 분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만든 새로운 소득 실험인데,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안심소득과 같은 이런 그 소득보장 실험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도시들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시작한 이 안심소득 소득 실험이 가장 정교하고 적어도 우파의 이런 그 가치관과는 아주 잘 정합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인데요. 미국에 이런 실험을 하는 도시가 수십 개 있습니다. 이 소득보장 네트워크 도시들도 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지금 뭐 학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뭐 독일의 베를린도 이 실험을 시작을 했거든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독일은 우리하고는 달라서 기본소득 실험 1년, 안심소득과 같은 거 10년, 그 중간 형태 1년 이렇게 3년을 하고요. 우리는 안심소득만 가지고 3년 동안 소득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정부쯤에, 5년 뒤에 다음 정부쯤에는 한번 복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실험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교육 사다리라든가 주거 사다리라든가 소득 사다리라든가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 부분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실만한 이야기에, 이렇게 제목만 보셔도 벌써 뭐 금융 도시, 뭐 관광 도시 다 필요하다는 거 다 동의하실 거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지난 10년 동안 이런 그 지금은 세계 5대 도시를 목표로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순위를 보시면 금융도시 순위만 하더라도 쭉 떨어졌던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금융도시 순위나 도시경쟁력 순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는 지수들인데, 제가 10년 전에 5년 동안 할 때 전부 다 한 30위권 언저리에 있던 거를 10위 언저리권까지 다 끌어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순위가 대부분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뭘 하겠다 발표한 것만으로도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순위가 올해, 이건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순위표인데 12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마 도시경쟁력 순위도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갈 텐데요. 이거는 보통 경쟁력 지수다 그러면 잘 그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자리 창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 평가인데요. 국제기구들의 평가인데, 뭐 보시면 아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경제는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끌어가죠. 예. 그리고 기업과 기술이, 기업이 돈 벌게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과 기술이 이 경제를 끌어가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도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융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 이제 선거 직후가 되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주요 국책은행들을 저기 부산으로 옮기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인수위발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자해 행위다. 전 런던이나 뉴욕이 금융도시로 유명한데 그걸로 만족 못해서 하나씩 더 만든다는 얘기 하나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발목을 묶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곤 하는데, 여하튼 그렇더라도 서울시는
핀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순위를 올리겠다는 거고요. 이미 그 노력은 시작이 됐습니다. 뷰티 서울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서울시를 이끌 때 디자인 서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멋스러워졌죠.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뷰티라는 컨셉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컨셉을 도입을 했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파리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죠. 뉴욕 역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서울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의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 감동을 주고 끌어가는데요. 최근에는 뭐 드라마들이 하는 것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시스템을 타고 굉장히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파친코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적으로는 적어도 대한민국 전성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도시공간에 끌어들이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로 끌어들여서 우리들이 생산해서 내다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할 거냐 하는 전략입니다. 브랜드 전략이죠. 그래서 서울 하면 과거에 우리가 20, 30대 때 느끼던 파리나 뉴욕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서울에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그리고 그런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 가지게 된 서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서울에 방문했을 때 이거 와서 보니까 아니네 이거. 이런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서울의 모습도 바꿔나가야 될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쉽게 얘기하려고 뷰티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K-푸드나 K-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서울의 대한민국 대표 도시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므로서 그것이 K-컬처와 서로 순환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그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견인을 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산업정책의 또 하나의 골격입니다. 다 이렇게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가시죠? 싱가포르 투자청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투자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초보 단계는 시작을 했고요. 한 3년 걸려서 투자청을 만들어서 전 세계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창구로 삼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코토라하고 함께 협업하는 MOU도 체결을 했고요. 자, 이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서울은 굉장히 밑천이 튼튼한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밑천이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한강입니다. 한강. 다들 해외여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런던, 테임즈강, 세느강 이런 데를 가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배가 많이 다니고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한강이 굉장히 그 수량도 풍부하고 유려하게 긴 강이 흐르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강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평균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세느강이나 테임즈강은 사실 한강에 비하면 개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용도는 높아요. 건너가기도 쉽고 수변 공간을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한강은 이제 1년에 한 두어 번 크게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용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해서 양옆을 길로 쓰고 고수부지라는 게 생기고 이제 홍수가 나니까요. 그 옆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모양에 다소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양이 됐는데 이걸 이제 다시 이용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교통수단으로서의 물길은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그 MBC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죠. 예. 그리로 배가 들어오면 이게 옛날에는 한강이 배가 들어왔던 마포나루가 배가 들어왔던 곳인데 지금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양화대교 교각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10년 동안 한강을 그대로 놔뒀고 문재인 정부와도 협의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 한강 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목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늘길에 이어서 중국 상해나 선전이나 이런 데서 배가 떠가지고 서해에는 뭐 그렇게 풍랑이 많지 않으니까 적당한 사이즈의 배가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뭐 여의도 선착장이나 용산 선착장 높게는 잠실 선착장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량이 수심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중간중간 한강 다리가 있어서 그 잠수교는 이렇게 가다가 톡 튀어나왔죠. 그게 이제 배가 통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설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백길만 선착장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물길을 쓰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그런 변화가 정부하고도 호흡이 맞는 정부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전 벽해의 한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중에 몇 대 안 되지만 강남에 이제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라 그래요. 운행이 될 거고 그런 모습을 이런 타임 스케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 저쪽 상암지구에서는 올해부터 상용화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된다 했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운행이 됩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아주 활성화 될 거고요. 요 버스는 지금 청계천변을 돌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됐으니까 청와대까지 코스를 좀 늘려서 운행할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탄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버스 운행 노선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면 완전히 상용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교통의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용화되면 도로도 여유가 생길 거고요. 주차장도 여유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컨셉으로 교통을 준비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UAM, 항공교통의 미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포에서 드론 택시가 떠서 용산을 거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게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약간의 소음 문제. 그리고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 좀 더 단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30년이면 막 날아다닐 겁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의 그 계획상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됐었는데 집무실이 옮겨간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별 탈은 없을 겁니다. 뭐 결국은 다 어쨌든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심도시인데요. 이거는 어저께 이름을 바꿔서 아직 바꾸질 못했는데 온서울건강원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런 그 시계 형태의 밴드를 서울시민 5만 명한테 세 번에 걸쳐서 나눠드렸는데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눠주자마자 다 동의 나는. 이것도 다 제가 작년에 선거할 때 공약했던 건데 기억 못하시죠? 서울시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오시면 뜻밖의 횡재를 하실 일이 자주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받아갑니다. 이런 거 줄 서가지고 받아가. 이게 뭐냐 하면 이 밴드 하나로 모든 건강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고 이제 잠을 자면 아, 이 사람이 하루에 오늘은 몇 시간 잤는지 숙면을 취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인지 하루에 몇 시간을 걷는지 뛰는지 근육운동은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드시는지부터 사진만 찍어서 넣으면 영양 칼로리까지 계산돼서 알려줘요. 요즘에 그런 앱들이 많습니다. 또 이 사람이 혈압은 높은지 낮은지 심박수는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모든 건강에 관한 자료가 이 손목시계를 통해서 컴퓨터에 클라우드라는 데 올라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올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하나 클릭하면 벌써 화면에 이 사람의 평소의 건강관리 상태나 몸 상태 모든 수치가 다 떠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하고 뭐 CT 찍고 뭐 이렇게 잔뜩 해야 그 사람의 상태가 의사 선생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차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권리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은 가끔 인센티브 상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작년에. 그냥 기특한 공약이죠. 귀가 솔깃하시죠. 네. 어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온 서울 건강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온 서울 시민들을 다 요거 온라인으로 건강을 관리하겠다. 이래서 온 서울 건강온인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천만 시민한테 다 나눠드리고 해야 돼서 이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어저께 지은 건 손목 닥터 9988입니다. 손목 오시죠? 이게 딱 오시죠? 네. 손목에 이거 하나 차고 있으면 의사 선생입니다. 9988 100년 100세 장수, 건강 장수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지어놓고도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자우간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행복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행복이죠. 그거를 서울시민들께 다 이 최첨단 과학기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드리겠다는 건데, 이건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블루모라는 이름으로 그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작년에 공약을 했던 거고요. 아마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대부분들이 관심 있게 안 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이미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원격 의료를 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할 수 없이 그게 풀렸죠. 전화로 다 상담하고 진료 받으셨잖아요. 최근에. 그게 원격 의료입니다. 이제 이 손목 닥터 9988과 원격 의료 시스템이 결합되면 꿈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로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뭐 다 제목만 보셔도 아실 만한 일이라서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요즘에 뭐 유행인데, 이건 재미삼아 한번 보십시오. 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진 지 50년이 됐습니다. 음향도 경쟁 도시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서 서울시향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도저히 거기서 연습 못하겠다고 그래요.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개념도 같지만 미국의 뉴욕의 쉐드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변화무쌍하죠. 막 튀어나와요. 공연장이 광화문 광장으로 튀어나오고 관객석하고 무대가 가변형입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요. 이렇게 되면 좋죠. 이렇게 만들려면 한 10년 걸려요. 그런데 세종문화회 50년 됐으니까 바꾸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르크에 그 지어진 기존의 건축물 위에 추가로 건축했던 모델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몇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브랜드를 만드는,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심 개념으로 세종문화회관하고 노들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지으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퇴임을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거기를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 거기 또 몇 개의 콘센트 박스 같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또 아주
졸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쨌든 노들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용산이 앞으로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잖아요. 여의도와 연계해서 그 가운데 노들섬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처 그 내용은 준비를 못했는데 노들섬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서울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어떤 활용 점정의 장소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 맛보기만 조금 보신 거고요. 아,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쭉 넘어가서 수변 도시로 갑시다. 지천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기억하시죠? 이제 한강 주변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생활에 끌어들이느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지천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던 것 중에 높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한강변에 높이 제한을 풀었는데 높이 제한을 푼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파트 가격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개념도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높이 제한을 푸는 거는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늘리고 높이 제한을 풀면 건물이 날씬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높이 못 짓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린다고. 그리고 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막는다고. 한강변에 땅이 있는 사람들만 왜 누리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높이 제한을 해놨는데 높이 제한을 풀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용적률은 높여주지 않으면서 건폐율만 늘리고 높이 제한을 풀면 저렇게 슬림하게 위로 올라가서 오히려 조망권이 좋아집니다. 바람길도 생기고. 한강변은 이렇게 풀 거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또 발표를 하는데 또 하나는 도심의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대폭 풉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까지 그 다음에 1가부터 6가, 8가까지 이 명실공히 진짜 도심이죠. 구도심. 여기를 어떻게 녹지 면적을 대폭 늘리면서 빌딩을 위로 올리느냐 이제 이걸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 원리는 이런 겁니다. 뉴욕 같은 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빌딩 숲이죠. 답답하죠. 빌딩만 많으니까. 빌딩 숲과 나무 숲이 잘 어우러지면 어떨까요? 굉장히 쾌적하겠죠. 오피스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같이 들어가면서 남는 공간들은 전부 녹지 공간을 만든다. 환상적이죠. 지금 서울 도심을 생각해도 그렇고 강남의 도시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녹지 공간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선릉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능으로 돼 있는 녹지 공간 외에는 강남도 전부 빌딩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실패한 도시계획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뉴스를 보시면 아마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방법론이 그런 거예요. 같은 땅이라도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데 땅 주인은 그런데 용적률을 완전히 풀고 건폐율을 낮추면 건물은 날씬하게 위로 올라가고 그 대신 용적률을 주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공공에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부채납받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전부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로 빼곤 전부 녹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심을 녹지 생태 도심으로 만들겠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걸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뉴스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이 제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강이나 예를 들면 홍제천이나 탄천이나 무슨 정릉천이나 안양천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못 썼잖아요. 저렇게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물에 가까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천 르네상스입니다. 이건 이미 노원구, 도봉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만들어집니다. 이게 카카오에서 투자를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수변 공간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한류 공연장을 하나 지금 만드는데요. 그 모습을 보신 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활 속에 물기를 끌어들인다는 컨셉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확정된 설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신림동에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물길 흐르던 거를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써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저걸 허무입니다. 이제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물길을 흘리고 아파트촌 한가운데 물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물길이 생겨난다는 컨셉의 설계를 해서 이미 이제 실행에 들어갔는데요. 서울시내 곳곳에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의 물길이 흐릅니다. 서울이 그렇게 비천이 든든한 도시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다 살려내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그런 주거공간을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물길을 이용하겠다 하는 게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고요. 지난번에 한강 르네상스는 잠실지구나 여의도지구나 잠원지구 그리고 상암지구 이 네 군데를 이제 시민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즐겁게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 한 50개 정도의 하천을 전부 저런 식으로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물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천 르네상스입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